이런 데 다녀는 보셨어요? 네네. 그럼 제가 말을 좀 편하게 해드릴게요. 네, 근데 선생님, 네. 왜 선생님을 보는데 뒤에 이렇게 애기시들이 따라들죠? 애기시요? 네. 실례지만 무슨 일 하세요? 그냥 주부. 주부세요? 네. 이런 데 다녀보시면 선생님 이런 말 안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는 거의 처음 접하네요. 근데 선생님도 가만 보면은 우리네 같은 사주시고 네. 또 한편으로는 보통은 내가 집에서 가정을 꾸리고 있으면 대주의 기운이 앞을 서야 되거든요. 이 집은 반대예요. 선생님의 기운이 앞을 쏘고 또 선생님의 운대로 움직여야 되는 집이라 그래요. 흔히 말해 부계 사회가 아니라 모계 사회가 돼야 되는 집이에요. 근데 선생님도 어찌 보면 우리네 같은 사주팔자인지라 내가 사람들을 걷어먹이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내가 끌고 가거나 어찌 보면 내가 칼바지, 총바지가 돼야 되는 사주다라 그래요. 근데 지금 대주님이랑은 괜찮으세요? 관계를 말씀하세요. 뭐 관계나 대주님 일이나 일적인 부분은 좀 머리가 아프죠. 뭐 사단과의 관계도 그 20년 넘게 오른팔 역할하면서 뭐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 딴에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50주를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이제 49이다 보니까 근데 자기는 나이 먹고 하니까 뭐 조금 머리가 좀 뒤처지잖아요. 이제 그렇죠. 예전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사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사람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내뱉고 싶은 대로 내뱉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예, 예, 한 가정에 그래도 가장인지 그렇죠. 너무 이 사람을 아무리 20년 넘게 봤다 해도 그래도 20년이면 그렇게 작은 년도도 그렇죠. 아니잖아요. 근데 한결같이 그렇게 옆에 있어줬는데 너무 그렇게 무시하고 사람을 만만하게 보고 자기 막 성질대로 내뱉고 이러다 보니까 남편도 이제 한계쯤에 많이 참아왔는데 요번에도 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대주님이 49 근데 네. 선생님이 45 지나셨어요? 네, 저 47 토끼 그렇죠. 선생님 나이로 45 지나면서부터 이상하게 풍파수가 따라요, 이 집안에. 아마 대주님이 여지껏 참고 있었지만 네네, 한 이제는 2년 전부터 해서 뭔가 차오르기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한계점에 달할 것 같아요. 네. 뭐 그러면 뭐 나와야 되는 거. 나와도 지금 시국이 또 사람들 다 흔하디 흔한 말인데 그렇죠.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건설업계 쪽에 이러다 보니까 들어오도 11월까지만 참으시라 그래요. 이해 11월까지 네. 들어오도 네. 제가 차라리 고만 일당쟁이로 나가라. 뭐 창원 쪽에 일이 없다 보니까 건설품이 없다 보니까 지금은 사천에서 카이 그 비행기 쪽에 카이에 지금 전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행히 사천 쪽에서 6개월을 해줬는데 또 다시 6개월 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거의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 지금도 뭐 거의 올해면 끝나지 싶어요. 저 카이 저 그것도 그리고 들어오도 11월까지만 참으면 네. 모든 무속은 음력이에요. 11월까지만 참으면 그래도 대주님한테 길이 조금은 열릴 거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선생님의 운대가 자지우지 하는 거예요. 이 집은. 네, 선생님 나이로 45에 풍파수가 따라든다 그래요. 그렇다 보니 대주님도 이상하게도 뭐 20년간 뭐 18년간 장기 근속 한 곳에서도 갑자기 그렇게 일이 터지는 거고 그럼 제 사주 때문에 남편이 기회를 보는 거예요? 여파가 있죠. 없다고는 못해요 선생님. 왜 옛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집안에 뭔가 문서 잡고 할 때 부인이 기가 세면 부인 이름으로 하라 그러잖아요. 대주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딱 그 형국이에요 이 집도. 그렇다 보니 이 풍파수가 따라드는 형국인데 어찌 보면 그래도 전화위복 될 수 있는 기운은 올해 11월 달 넘어가면서 섣달 들어가면서부터 따라든다고 하니까 크게 걱정하지 말고 이동을 하시는 게. 거죠? 네. 그러면 뭐 나중에 음력으로 11월 달 넘어서 뭐 나오든 만약에 퇴사를 한다 하더라도 바로 일이 이어져요. 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나요? 네. 근데
제가 올해 신수를 이제 보러 갔는데, 이제 음력으로 이제 설 지나서 2월 달에 제가 2월 18일 날 보러 갔는데, 저는 한 곳에서 잘 안 가요. 이 인연이 이렇게 한 곳에 딱 해가지고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제가 마음에 드는 인연주를 못 만나다 보니까, 그냥 동서남북으로 제가 그냥 그거 하면 그냥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마산 쪽으로 신수를 보러 갔는데, 아무래도 올해는 성주운이 들고 47이다 보니까 뭐 성주운이 들었다, 토끼띠 뭐 성주운이 들었다 하는데, 저보고 뭐 남편하고 같이 개인 사업을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남편 도와주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자잔하게 크게 말고요. 사업을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남편 성격으로는 사업할 수완을 못되거든요. 제가 봐도 사업할 그 대차지 못해요. 예, 대차지가 못한 것 같아서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묵묵히 일하는 스타일이지, 자기가 이렇게 탁 쳐내면서 이렇게 일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업을 뛰면서, 제가 그냥 남자 역할 하면서 제가 할까 하니까 남편이 안 하려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마누라가 뭐 다른 남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하나를 일을 받기 위해서 막 다른 남자랑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접촉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 같고, 그걸 못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 여자는 성주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 성주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네, 여자는 흘림성주로 그냥 스쳐 지나갈 뿐이지 성주원을 받는 거는 남자. 아, 남자가 성주원. 네. 근데 왜 성주원을 받으라고 했을까요? 요즘은 그래서 무당법이 옛날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 돈 점집마다 되면은 다 틀리네요. 점집마다 틀린 게 아니라 원래는 아닌 건데. 아, 아닌 건데. 돈을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뭐 여자도 요즘 뭐 성주운을 받는 시대니 뭐니 하면서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자도 사업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근데 원래 예법에는 그게 없어요. 아, 남자만 성주운을 받고 여자는 받는 게 아니라고요. 여자는 그냥 흘림 성주로 놀아만 드릴 뿐이에요. 그리고 저보고 그 뭐지 사주단지 시주단지 단지를 모시라 하길래. 그 말이 아까 내가 말했던 신기 있다는 소리. 네네네. 그 저는 그 예전부터도 그랬지만 그런 걸 안 믿는 게 아니고요. 저희 집도 줄이 있다 보니까 안 믿는 건 아닌데 모시기는 싶더라고요. 난 선생님한테 모시라 소리 안 했어요. 아, 예예. 예. 모시라 모시면 선생님은 뒤집어져요. 오히려. 아, 뒤집어져요. 네. 근데 아까 전에 내가 애기 씨들이 애기 신들이 선생님 앞을 쓰네요. 애기 신들이라는 뜻이 제 예전에 젊었을 때 아무래도 이제 뭐 중성수술도 하고 그런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태아령. 아, 태아령. 네. 애기 신 진짜 혼돈이 신. 아, 신. 그거는 그냥 조상으로 표현하기도 뭐하고 그냥 떠도는 그냥 영가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런 태아령들은 선생님한테는 오리지널 신. 애기 신이요? 네. 선생님들도 집안에. 놀라. 안 끝났어요? 아, 몰랐는데. 아, 죄송합니다. 하세요. 선생님도 집안에 봐봐, 저기 귀신 농간인 거야. 선생님도 집안에 무당 줄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옛 위에 선대에서 모셨던 그 애기 신들이 앞을 서서 선생님한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저희 외할머니가 모셨는데 그쪽 줄이 타고 오는 거죠. 정가 쪽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줄이 아직 이쪽으로 미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선생님을 보면 보통 애기들이, 애기 신들이 앞을 쓰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거는 진짜 무당을 하던 집들. 그런 집들은 애기 신이 먼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뭐 장모님들. 아, 먼저 애기 신이 먼저 뭐 동자는 뭐 애기 신들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높으신 그럼요. 분들이 내려오신다. 근데 선생님도 스물스물 애기 신들이 이렇게 왕래를 한다는 건 언제든지 높으신 분들이 내려올 수 있는 상황. 아. 저를 받으라는 말인가요? 선생님은 무당 받아도 잘해요. 제가요? 네. 저는 받을, 안 받아도 되는 쪽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럼 제가 그럼 안 받으면 자식 쪽으로 간다는 것도 맞는 건가요? 틀린 말은 아니죠. 아, 제가 안 받으면? 네. 그 딸 쪽으로 많이 그건 몰라요. 아, 그건 몰라요. 네. 원래 선생님도 점지된 자손은 5이거든요. 아, 제가 낳을 수 있는 자식이요? 네. 네네네. 근데? 이상하게 뭐 요즘 시대야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그런 실수도 할 수 있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첫째 둘째까지는 보여요. 근데 굳이 뭐 딸이라고 받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라고 안 받는 것도 아니고.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네요. 뭐 아들 쪽으로 갈지 딸. 그럼 나는 아들인데 왜 부담하고 있어?
그렇죠. 그럼 저는 뭐 그럼 언젠가는 뭐 지금은 애기신이고 나중에는 네. 높은 분들이 좀 내려오시면 뭐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모셔야죠. 아 모셔야 된다는 네. 말씀이신가요? 근데 지금 그 시선이 아직까지는 강하지는 않으세요. 네네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알아야지 면장을 해요. 내가 뭔가 문제가 왔을 때 아 그래 그때 근무당이 그랬지 한번 진도 깊게 생각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최대한 피해갈 수 있는 거는 피해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받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잘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뭐 요즘 시대야 옛날처럼은 저 애동 때만 해도 그랬어요. 무당이라 그러면 손가락질 하는 시대 맞았어요. 근데 요즘 시대는 어쨌든 네네. 선생님 소리 듣는 시대니까 아 그러면 저는 뭐 그러면 올해는 뭐 그렇다 치고 남편은 나중에 음력으로 11월 지나서 네, 섯 달 들어가면서 다른 일을 운이 더 좋아지시는 거 된다는 거고 그럼 애들은 뭐 애들은 딱히 나오는 말이 없어요. 애들이 몇 살이에요? 애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나오는 말이 없어요. 중학교 1학년 정도 아 애 둘이는 그럼 아무 얘기 없는 거 보니까 크게 보고 못하나? 그냥 오래 못하라고요. 그러면 친정어머니 한 분만 좀 저는 그렇게는 안 받아요. 아 그렇게는 안 받으세요. 그러면 그냥 저는 거의 개인 위주 상담. 아 개인 위주예요. 네. 아, 나 그것도 모르고 동영상 보다가 소리당 선생님이 들어오시길래 아, 이분으로 해달라 했더니 용군 TV님께서 이렇게 윤희로 초이스를 해주셨죠. 아 그러니까 나를 잡아주시네요. 뭐. 그래가지고 거의 안 되어도 저 랜덤 배정이라 아, 그러니까 랜덤인데 걸린 거예요. 제가 소리당 선생님을 꼭 그 듣고 싶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저도 모르고 왔어요. 여기가 소리당 선생님 계신지도 몰랐고. 저는 약간 스타일이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게 보통 무당집 가면 말 많이 듣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근데 저는 같은 경우가 말을 좀 많이 해주시는 걸 좋아하죠. 근데 저는 필요한 거 이상은 말을 안 하고 그냥 딱 부러지게 딱 꼬집어 주시는 말만 그리고 문제가 없으면은 괜히 말을 안 드려요. 뭐 자손들도 뭐 이랬다 저랬다 말을 하려면 하겠죠. 네. 근데 아이들은 지금 건드릴 게 없어요. 아예 뭐 저 이대로가 그냥 너무 좋아요. 더 나아질 것도 없고 도태될 것도 없고 뭐 사고수도 없고 그냥 무난하게 사고수가 그냥. 선생님 봐봐 우리 인생 살면서 봐봐요 교통사고 난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의외로 사고 나는 게 힘들어요. 아 근데 보통 무당들은 맨날 여름에는 물가 가니까 빠지는 거 조심해라. 네. 겨울에 그래 부산은 좀 덜하지 근데 서울은 빙판길이니까 낙상 조심해라. 그건 경우수. 근데 나는 경우수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딱 일어난 일만 말씀을 드려요. 아 그러면 저는 지금은 애기씨만 지금 와 계시고 차츰차츰 뭐 큰신이 오실 수도 있어요. 언젠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장담을 못해요. 어 그럼 오게 되면 뭐 받아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차라리 그냥 받아보시세요. 선생님 잘 불릴 거예요. 저는 잘 불린다는 소리를 못 들어봐가지고 제가 점을 용군TV님 그 랜덤으로 작년에도 한번 부산 쪽으로 한번 여자 선생님 한번 봤고요. 지금 또 여기 당첨이 잘 되신다. 아니 소리당 또 선생님 또 뵙고 싶다 했는데 저는 랜덤이라 해가지고 아이고 안 걸릴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제가 뵙고 싶어. 근데 아마 이게 아랫역은 신명을 보는 방법이 저희랑 달라요. 이제 아랫역은 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고 네네. 저희는 천신을 섬기는 위주이기 때문에 황해독구순 근데 이 조상신이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조상님 네. 말씀. 근데 제가 보는 건 천신. 근데 이 천신에서 충분히 영검을 내려주시면 불리는 거야 가능하죠. 아 제가 솔직히 그렇잖아요. 선생님 어디 가서 야 잘 본다 이 소리 나와야 가잖아요. 아 거기 갔는데 전문이 형 그럭저럭 봐. 이런 잘 본다고 가도 그러잖아. 제가 마음에 안 들면 못 본 거죠. 예예예. 예. 그런 쪽 위주죠.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하나씩은 후벼 파요. 영검이 있으면. 그렇죠 그렇죠. 네. 딱 그게 꼬집어 주시는 분이 있죠. 아무리 못 보셔도. 그렇죠. 한두 개는 꼬집어 주시는 그게 영검인 거니까 근데 맞아, 그거를 맞아. 내려주는 게 신이니까 근데 그 신이 선생님은 자꾸 바로 쓰려고 하니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그러면 외타 쪽에서 오는 줄이란 말씀이신가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어 선생님 외가도 외가지만 시댁도 만만치 않아요. 시댁에는 그 줄이 시댁은 학줄이에요. 네? 시댁은 학줄이에요. 학줄이요? 네. 공부하는 학줄. 아 공부줄이요? 네. 저는 그냥 오로지 그냥 부담줄이고요. 네. 그러니까 합이 잘 맞는 거죠. 그래서 안 맞고는 시댁이랑 시어머니랑 저는 그거 비슷하다 보니까 그거 그거네 싸우는 느낌이네요. 네.
그럼요. 근데 친정엄마는 이상하게 아까 선생님이 뭘 물어보시려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 건강이지 나오, 나오는 말이 올해는 건강 수준 조심하셔야 되고 몸이 항시 공곤하실 거예요. 네네. 근데 올해에는 엄마가 병원 신세질 일이 있겠다 그래요. 아 친정엄마가요? 네. 그래서 네. 그때 놀라지 마시라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문이 급격히 끼거나 뭐거나 그러진 또 않으세요. 네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아라야 면전한다고 엄마 혹시 몸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바로 그냥 병원 때리세요. 아 병원을 모셔갈까요? 예. 그러면 하여튼 그럼 마지막 마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그냥 음력으로 11월 달 지나서 네. 그냥 나와도 근데 지금 뭐 50줄에 그 들러주는 회사도 없는데 아유 80줄도 일해요 요즘. 아 그런가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지금 전기 쪽 일어나가지고 뭐 그렇다고 저 어디지 한정 그런데 그런 데는 못 가요. 예, 그런 데는 못 가잖아요. 아 네. 솔직히 들어 보내주진 않지만 그래도 뭐 음력 11월 달에 나와도 이상하게 뭔가 자리가 열려요. 아 상관없다는 얘기가요? 네. 연락이 오든 아, 도움을 자기도 받든. 알아볼 거라고 지금 네. 좀 연락을 한번 채우겠다 하는데 자리가 나와도 열려요. 상관은 없겠습니까? 네. 그럼 나오더라도 그럼 20년 동안 그 했던 거 뭐 돈 같은 거는 뭐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퇴직금이라든가 이게 개인이 되다 보니까 퇴직금이 많잖아요. 어, 그것도 그런데 뭔가 서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일했다는 그런 거기서 수로? 양아치 짓을 하려면 네. 충분히 혼돈이 양아치 짓 해요. 그 사장이란 양반.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즘은 하도 법도 잘 강화가 돼 있으니까 네네네. 진짜 안 주면 법정까지 가셔야 돼요. 노동청에 아, 신고한다. 안 주면 이러면서. 그냥 이제 네. 서류 넣고 법으로 사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면 말이 안 되네. 하여튼 그럼 하여튼 그 언제 너무 양아치야 사장이. 네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어? 법적으로 서류가 없다 보니까 거기서는 이렇게 저렇게 나는 이거밖에 못 줘 이럴 수가 있는데 남편분은 어쨌든 일했던 그런 게 다 서류는 없지만 그것도 증빙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치, 법적으로 그치. 가시라고. 그럼 올해 또 가야 되겠네요. 올해까지는 법적... 안 가요. 아. 요즘은 딱딱딱 그게 너무 빨라가지고. 아, 네 그러면 저는 그냥 만약에 줄이 오면 받는 게 낫다. 네. 어떻게 되시고 저 받고 싶은 생각 전혀 없는데요. 저도 받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네네. 근데 만약에 받아야 된다면 네. 뭐 인연이 되는 사람도 모르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받게 된다면 선생님이 아마 눈에 띌 거예요. 아 선생님. 제가요? 네. 제가 받고 싶다고 네. 생각할 때 어딘가에 한 곳에 점집을 찾아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신의 인연이니까. 저 또한 그랬고. 아 그게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고 뭐 9년이 될지 뭐 몇 년 뒤가 될지 5년 아니에요. 5년 아니에요? 네. 그럼 제가 예상했던 게 52에 뭔 일이 있을 거라고 이제 저 혼자만의 착각인가는 모르겠는데 한 52살쯤에 일이 일어나겠다라고 이제 저 혼자만의 착각입니다 선생님. 예? 이때까지 점을 보러 다니면서 신서 보러 다니면서 52살쯤에 뭔 일이 일어나겠네 저 혼자만의 착각이에요. 그러면 계산해 보니까 5년 한쪽이라고 하시니까 그 안에 뭐 사단이 난다. 그러면 받아도 가정이 무탈할까 아니면 가정을 이렇게 그거 하면서 버려가면서까지 받아야 되는 건가요? 굳이 뭐 가정을 버릴 일이 없죠. 신받는다고 해서 뭐 가정을 버릴 일이 없어요. 남편이 뭐 이런 걸 별로 원하지 않거나. 근데 이게 다 신들도 생각이 있으셔서 다 꺾어요. 아. 네, 진짜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그 자식들도 엄마가 무당이라 하면 그렇게 좋아하지는. 요즘 시대가 좋아졌다니까.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내 엄마 돈 잘 벌어, 내 엄마 뭐 잘 나가 이러면 다 용서돼요 요즘. 아, 내가 저 누구죠? 그 뭐지? 그 누구야? 서장훈 씨랑 그 노는 그 있잖아. 전부는 그 수근 씨가. 이수근. 네, 수근 씨 어머니가 그분인 것처럼 당당하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든지 정도만 지키시고 바르게만 가면은 다 칭찬받는 해외예요. 요즘 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소리 단순히 좀. 네. 네.